안녕하십니까. 프로지오 애청자 여러분. 이번에 두 번째 초청을 받고 출연하게 된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. 이번 주에는 여주, 바로 경기의 외곽 지역이죠. 여주시에 대해서 오늘 분석하고 또 향후에 괜찮을 수 있는 이 프로지오 단지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여주시 자체가 경기도 동부권에 있고요. 인구로 따지자면 11만 명, 인구수가 작죠. 아, 근데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전세가율이 80%에 육박하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이 전세가율이 80%에 달한다는 것은 뭘까요? 바로 이 여주시의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. 자, 따라서 이 전세가는 현재 흐름을 보면은 꾸준하게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한때는 경강선의 호재로 인해서 이러한 노선과 또 제2영동 고속도로 그리고 성남 장호원 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이 교통호재랑 그리고 여주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때 그 과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.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경강선입니다. 경강선이 뭐냐면 이 여주역을 통해서 임해역, 판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은 판교까지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신분당선을 갈아타게 되면은 또 강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. 아, 근데 개통 이후에 판교와 인접 거주지 수요가 좀 이동해 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인구 유입이 적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왜 생각보다 이 인구 유입이 적었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사실상 이 역세권 개발이나 생활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강선의 호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. 자, 이처럼 여주 부동산 미래 핵심은 뭘까요? 바로 외부에서 인구가 앞으로 얼만큼 유입될 수 있는가?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얼만큼 본격화되면서 인프라가 단단하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? 이 미래 가치, 이 부분이 바로 활성화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서울도 우리가 한강이라는 것이 있죠. 한강이 있듯이 이곳 여주를 볼 때도 이 남한강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. 이 상단을 강북권 그리고 여주시청과 도심 인프라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심권 그리고 이제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강남권입니다. 이 세 개 권역 전체 아파트 비율로 보면 30%밖에 되지 않습니다. 또 이마저 입주 10년이 초과하는 단지가 92%에 달합니다.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아예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. 그에 반해서 이 공급이 부족한데 여주시내 지금 사업체하고 근로자 수 증가를 보게 되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노후 아파트 교체 수요가 연간 750세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. 근데 공급되는 것은 400세대가 채 안 되죠. 따라서 이 향후 신축 공급이 이루어지고 주거지가 부족한 도심권에 연계된 바로 이 신규 개발 사업이 중첩되는 이 강남권이 여주시 최대의 배후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. 지금 여주역을 살펴보면 중심으로 4,000세대 정도 신규 공급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. 자, 그중에 이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으로 2,300세대가 공급 예정이고요. 그리고 교동지구, 교동 1, 2, 3지구, 그리고 월송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단지가 있습니다. 바로 여주시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프루지오, 여주역 프루지오 클라테르입니다. 클라테르. 왜 그러냐면은 자 2003년 이후에 16년 만에 강남권에 신규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바로 이 클라테르고요. 여주시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브랜드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여주역 프로지오 클라테르가 이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지역 자체의 노후 주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주거 트렌드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근데 이 클라테르의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이고 메이저 브랜드인데다가 헬스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 커뮤니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게다가 걸어서 바로 단지 앞에 세종초 그리고 세종중학교가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 고등학교 또한 도보로 10분 정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통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원스톱 학군 단지라는 것입니다. 또한 역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단지고 또 이 대형 마트도
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세권이기도 합니다. 그 강남권에 대한 지역 특성과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현재까지는 인구가 유입되기 굉장히 부족한 환경이 일대 강남권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이 여주시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신흥 중심 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남권 공급이 4천 세대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. 아, 공급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단지를 보면은 이 푸르지오 이외에는 계획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공급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죠. 자, 그리고 16년 이후를 우리가 보면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.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축 강세장이 여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 여주시 자체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투자하기에도 진입 장벽 자체가 낮고 용이한 편입니다. 따라서 여주시는 실수로 보나 투자로 보나 이 수요의 이동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성이 높고 또 신축으로 단지가 탈바꿈되는 이러한 강남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여주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여주 역세권과 여주시 전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신규 단지인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다면 푸르지오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저 놀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푸르지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